네. 정다경 씨는 옆자리에 있는 나태주 씨를 그렇게 견제하셨다고. 아니, 왜? 아니 오늘 뭐 우승까지도 목표가 아닌데 나태주만 이기고 가겠다. 왜 그러는 거야? 왜요? 아니, 워낙 반칙을 많이 쓰니까. 그냥 일단 뒤돌려차기를 해버리니까. 그럼 혹시 나태주 씨 오늘 반칙에 대해서 미리 좀 스포를 해줄 수 있어요? 뭐 언제 뭐 반칙 안 했나요, 나태주가? 어김없이 오늘 또 반칙 들어옵니다. 아니, 그럼 뒤에 어떤 백댄서들이라든지 시작부터 있고요. 놀라지 마십시오. 중간에요. 원래 보통 이제 한 팀만 쓰잖아요. 네. 전 두 팀 썼습니다. 네. 몇 명 들어와요, 몇 명? 그래서 초반에는 멋지다, 한 8명 멋지다. 있고요. 네. 그 뒤에 이제 정예 멤버 7명이 쫙 들어옵니다. 야, 15명의 지원군이 또. 제가 전에 그렇게 했다가 혹시 여기 뭐 올림픽 열리나요? 그러니까요. 저번에 졌거든요. 그래서 서력전을 오늘 한번 펼쳐보려고. 좋습니다. 네. 오케이, 오케이.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저는 한 사람만 보고 가겠습니다. 일단 뭐 나태주 씨의 반칙은 늘 환영입니다. 아, 그럼요, 그럼요. 화려하고 멋진 퍼포먼스고. 아니 또 그 나태주 씨한테 지지 않을 만큼 외부주자 인원을 또 홍진영 씨가 모시고. 왜 모른 척 하고 있어요?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주목을 못하냐면 그 수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레이저를 갖다 쏴도 세 명한테 안 됐어. 여진 웨딩 케이크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리네. 아니다. 맞아요. 분위기도 문제가 아니다. 네. 그럼 뭐가죠? 감성한테 졌어요. 감성한테. 이 감성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앞뒤에 누가 붙냐가 굉장히 중요하죠. 큰 관건이다. 네. 그래서 몇 명이냐고요? 그 몇 명이에요? 나태주 씨보다 한 명 모자라요. 아, 14명. 그래서 14명이 있었어요.